보수 우파가 어떻게 할 거냐. 정치 한 번도 안 해본 공간, 우리 당의 공관위 위원장이 170석을 얻을 거다고 큰 소리 치고 이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고, 아,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. 지금 후보들은 서울, 인천, 경기, 충청, 여기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뛰는 우리 후보들은 엄청난 위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 뭐 숫자를 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, 2월 달에 잠시 좋아지는 듯 하다가,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민생 토론회 한다고 열심히 다니시고,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른다고 이렇게 갔는데,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뭐 터졌죠.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 펀더멘탈은 저는 민생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겁니다. 만약 경제가 상당히 지금 만약 좋았다면, 그러면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흠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뭐 듀얼백부터 뭐 주가 조작부터 이종수 사건부터 이런 게 조금 약하게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 안 좋은 게이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고, 그게 바로 정권 심판으로 연결되고, 어제 갤럽 조사에서도 부정적 평가 중에 1번이 민생 경제예요. 굉장히 안 좋은데,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선거에서 뭐 무슨 반전의 카드가 국민의힘한테 있겠느냐.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. 굉장히 어려운데, 지금 뭐 오늘 또 각자 알아서 자기 지역구에서 그냥 열심히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지금 이럴 때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,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뭔가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오늘 뭐 어디 내일 어디 일요일이라서 교회 가고 성당에 가고 인사하고 뭐 그게 저도 뭐 맨날 해보던 겁니다만은 그거 해가지고 바뀔 선거판이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럼 뭘할 거냐? 몇 가지 뭐 당장 쉽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. 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,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,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,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면 그 문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의 표명, 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문제, 그것도요. 처음에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뭐 70, 80%가 찬성하는 일 아닙니까? 근데 그걸 하는 방식이 전공이든 의대 교수님들이든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경찰에 불러가지고 수사하고 면허정지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해소가 되느냐? 왜냐? 문제는 그 문제의 직접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국민들이고 환자들 아닙니까?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해서 비록 며칠 전에 2,000명 늘리겠다 그러고 뭐 난리를 치고 지금 다 해도 지금 당장 월요일부터 의대 교수님들 준포투쟁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럼 뭐 그거다가 무슨 뭐 군의관이나 공보위 갔다가 무슨 해결이 되겠습니까? 그게 국민들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동안 못했던 거 국민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, 우리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장을 확실히 정하고 이걸 밀고 나가고 대통령을 설득하고 대통령이 끝까지 설득이 안 되면 우리는 대통령하고 다른 길도 갈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밝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.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대로 가면, 어제 그 공관위원장의 전망하고는 저는 아주 다른 전망을 갖고 있고, 아까 이철희 수석님께서 그 투표 안 하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, 저도 찬성을 하는데, 그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고, 조국 혁신당 찍으라고 오신 분들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가는 그런, 조국 혁신당이 없었으면 투표장에 안 오실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래 될까봐, 뭐, 아마 그게 우리 후보들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지금 위협입니다.